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야산동물 출발 주의 구간입니다. 해병대는 졸라 빠질 것 같고. 야, 너 씨발 해병대 왔으면 나한테 졸라 맞았을 거다. 그러니까. 어우, 너 안 왔어야 돼, 너는. 아, 공군이 만만해 보이더라고. 좀 내긴 해도 내가 공군 지원했지. 약 1km, 시속 110km, 이동 시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모집하는 게 있더라고. 어? 와. 그때 당시에 유전특기를 모집하더라고. 그때 다행히 운전면허증이 있어가지고 좀 지원하게 됐지. 야, 씨. 야, 너 저 군장학생, 아, 그렇구나. 군장학생 하면 등록금이 다 면제야? 아니. 운전을 시작합니다. 시속 110km, 500m, 110km. 이동 시 과속 단속하는 데는 맥심 없어. 그랬거든? 500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그 정도 했는데 장학금 200만원씩 나왔어. 아, 축하해. 호솔 식당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는 맥심 없어. 아예 군대 막 빨리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못 가고 호솔 있다가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도 아이고 희어뚜껑과 대맹생이 땡이 돌아오죠. 휘큰이 돌아오는 띠우다니. 그렇구나. 해병대 왔으면 고생이 있었을 거야. 해병대 왔으면은 주한이 맨날 울고 맨날 그지? 어? 아, 맨날 울고 형, 막 철조망 넘어가고 아마 월북 1호일 걸 아마 90. 아이, 밀레니엄 세대 월북 1호로 아마 기록될 거야. 이 주한이 가문 영광이지. 그래 안 그래? 막 방송만 가갖고도 저기 방송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이고 이주환이 북한 여자랑 빨리 결혼할 뻔했는데 선전 체제용으로. 그래 안 그래? 재밌었어. 화이트. 군대 갔는데 나는 공군 가면은 버스 볼 줄 알았어. 아, 그 대형 면허가 있었던 거야? 아, 그거 대형 뭐 소형 어떻게 나눠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상관없고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 아. 그 특기별로 이제 뽑지. 근데 내가 이제 시험 뽑고는 이제 해가지고 봤는데 방공포 차량 운전병으로 떨어져서 특기가. 와, 빡셌겠다. 근데 방공포 차량 운전병이라는 게 주소만 먹고. 아이.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니 그러니까 그 군대 가면 막 장교들 차 운전하는 거 있잖아. 막 대대장 이런 거. 그런 애들 어떻게 뽑는 거예요? 아, 거기서 같이 뽑는 거야? 그렇지. 우선은 사상 검증을 일단 해야 할 거 아니야. 또 씨발 대대장 데리고 또 판문점 넘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묻다 해 갖고 그냥 막 통과하는 거 아니야. 쌍라이트 키면서 갈 거 아니야. 야, 묻다라고. 야, 초보래. 야, 한 명 내려왔어. 북한에서 알아? 야, 총 막 겁내 맞았는데도 야, 그지? 소총. 야, 북한 거 AK 소총으로 졸라 세대인가 맞았잖아. 관통됐는데도 사는 거 보면 대단한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와, 씨야. 너도 총 맞을 뻔 했다. 어? 대대장, 그, 저, 운전병으로 왔으면? 어? 넘어가다 총 맞았을 거 아니야. 그지? 대대장 운전병은? 어, 안 돼? 아, 좌대 가가지고. 어, 좆빠져? 아니, 이제, 그, 자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뽑아. 이제 부산대리 얘는 진짜 잘하는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출이 되지. 좀 고참 중에도 선출되는 거야. 야, 너 고생이 많았네. 아, 그럼 나 고생 많았지.